천둥 약화. 아 몰라, 박밀할 거야. 박밀 안줄 거면 그냥 날 죽여. 박밀이 아니면 죽음을. 아, 소순. 죽어도 방밀 간다. 당밀 코인. 무조건 당밀. 닭방. 꺼져. 당밀. 오직 당밀. 의심 꺼져. 가지 나오면 가지 대기입니다. 방밀, 오직 방밀, 방 두더밀. 렉이 걸린다고요? 오직 이런 첸장. 오직 당밀만이. 아, 던질 걸 그랬나? 60골드인데? 빨리 당밀 되나 존말로 할 때. 몸박특 일반 카드임. 두 번째 특 근데 졸라 안 나옴. 편지 칼. 더 그레이트 편지 칼. 몸박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짱둥이 질인데? 아, 이걸로도 넣을까? 라가블린 잡기가 제일 힘들 것 같다, 이대로.
됐다. 이제 몽둥이 후려치고 펜촉. 아니 육압까지? 잠깐만. 이런데도 몸통 박치기 안줄 거야? 야, 제발 님. 안 돼. 몸박 어디 갔어? 아, 몸박 어디 갔냐? 그때 올란다. 제기랄. 예, 그 몸박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몸박 32딜이지? 네, 안 좋아, 돌아가. 나만 몸박 없어. 아, 이거 딱 몸박인데, 이거. 어차피 10당, 어차피 체력 10당, 저, 뭐야, 육각령 딜, 1, 5, 6 오르는 거라서,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죠. 퍼펙트 할거 아니면. 퍼펙트 할 거면 얘기가 다르지. 대펜촉 짱속화. 금속화가 승천 20에서는 좀 힘이 딸리는 것 같아. 짱둥이질 꿍. 에? 으이. 아니, 어차피 맞는 건데? 아니, 대체, 아니. 어차피, 여기서 맞으나, 전에 맞으나, 똑같이 피 깎이는 건데, 왜 일부러 맞아요? 다음 턴에 전투 장비 받을 만한 거 올려놓을까? 강타를 올려놓을까? 오케이, 펜촉. 고민스.
아이고, 몽둥이들 빠졌다. 어떡하냐, 저건. 절 힘캘.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재물이다. 재물 받아 주시바. 아, 근데 재물 진짜 너무 아프다, 저거. 룸피.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많지? 아, 홍구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많어, 애들? 아이, 물음표랑 불 어디 갔어? 예, 미지의 세계 어디 갔냐고. 몽둥이 선생님, 에너지 포션. 이런 젠장 칠까 그냥? 펜촉 서거 일안 하네. 혈안이다. 룬피 혈안. 혈안추. 사모님, 파리님. 제 바람을 들어주세요. 파워 포션이 더 나을런가? 파워. 파파파파파파파워. 첨탑을 날로 먹고 싶어요. 만인의 꿈, 그것은 날 먹. 이생 날로 먹고 싶습니다. 펜촉 사야 돼. 피피 잔혹성 난타. 참호 안 나오냐? 룬피 참호면은 개꿀인데. 일반 몹 그러면은 더 잡아보자. 저쪽에 상점도 가고. 으엑. 유갑 저거 완전 넌신혼이구만.
원하는 게 많아야 이 험난한 승천 20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스네코 진짜 저거 하드 카운터인데. 아, 펜촉. 펜촉각 못볼 수도 있죠. 이걸 대갑 추가자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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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클래스 참호는 지금 강화할 필요 없겠지. 왜냐면은 룬피의 전장이니까. 먼저 강화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유갑? 짱둥이? 가자, 엘리트. 왜 칼치책이다? 개노답 칼치책이다. 쓰레기 나왔다. 빨리 재물 갖고 와. 짱둥이 질님, 충성, 충성. 이제 저거 뭐야? 저 뭐야 저거? 진끈. 이제 진끈. 진끈 줘 진끈. 빨리 줘요 그냥. 에, 바리도 괜찮고, 진권도 주고. 불조약이네. 불조약. 갸꿀. 강화자 불조약. 에, 거의 다 했는데. 에, 덱 거의 다 했네. 드롭킥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하나만 해. 하나만 해도 힘들어. 새총처럼 생긴 거는 엘리트전에서 힘3 주는 거예요. 벌레가 훨씬 좋은데 저걸 왜 쓰지? 짱둥이질 아니면 흘려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중아, 바로님은 또또또 할때 제일 이뻐. 아니, 고대해수사님, 저도 건강상태. 예. 후원, 감사합니다. 천둥 먼저 쓰고, 재물 돌리고. 아니 잠깐만. 아니 게임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가져간단 말이야. 저거 잡아 죽여야 돼. 전장 유갑 참호 몸박 박치기. 딱히 넣을 거 없다, 그죠?
아니, 혈안은 저거 아껴야 돼요. 암튼 아껴야 돼. 저거 전마 저거 유감 가져가겠네. 짱둥이 실로 뚝배기 깨버릴까? 근데 불조약을 돌려놓고 싶은데. 아, 유갑 가져가고. 자, 이번 턴에 슬네. 혈안. 불조약을 꾸준히 돌려야 돼. 저거 희귀도 높은 거 가져가고 뽑을 카드 더미 먼저 뒤져요. 흑영랑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실수했다. 유감. 젠장. 불조약을 조금 더 돌렸어야 했는데. 유갑, 뭔가? 불조약? 아이고, 유갑이 나오네. 유갑 저거 버릴까? 유갑 버리면은 참호 훈련에게 참호 몸박 요게 되는데. 안 되네. 그게 될 수가 없구나. 에, 그래도 이거 잡는 데는 문제 없겠지. 아우, 힘 올라가는 거 봐. 아, 그래. 수비를 태우고 유갑, 흘내, 참호 이걸 돌렸어야 했는데. 조금 잘못 생각했다. 70딜 뭐야? 갑분싸. 발굴 있으면은 혈안이나 재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무관강 노려볼 수도 있고. 요거는 저열이다. 상자 버리고. 이랬는데 비싼 상자 나와서 가슴 아프게 한. 상점 가고. 상점만 두 개를 갈까, 그냥? 일단 여기 상점. 아, 이거, 저거 뭐야. 뱀녀 나오면은 꼬일 것 같아.
참 눈이들 왜 이렇게 세냐? 다음 턴에 재물 나올 거니까. 재물 지금 안 쳐도 되겠다. 아니 뭐 불격이야. 장난도. 광기. 광기도 나쁘지 않지. 이거 개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최대 체력 줄까? 광기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참호나 흘려보내기 줄이는 식으로 활용이 되긴 하는데, 이거 재물 타이밍 느려져서 하긴 불주약 재물 두 장이 들어봐주면 괜찮을란가? 몽둥이질도 되고 흘려보내기나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들어가도 좋아. 얘네들은 별로 안 힘들겠지. 근데 벌써 맞았네. 재물 저거 집어넣고 쓰질 않네. 아 근데 그럴 만한 게 너무 아프잖아. 재물 이제 한물 갔네. 그뭐 발인가 뭔가 하는 거 줘봐라. 위압 조금 이따가 씁시다. 조금 이따가 쓰고 싶은데 바로 썼죠.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죠?
근데 엘리트는 템포가 훨씬 빨라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근데 나 소주 먹었나 왜 포션이 하나도 안 나오냐? 자체 소주잖아. 이거는 재물 써야겠는데. 민포. 무장해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아니야, 아닌가? 아, 차라리 무감각이나 나오지. 딱히 강화할 게 없다, 근데. 그, 뭐, 발인가 뭔가 하는 애는 언제 나오냐? 한 턴 더 봅시다. 내 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네. 내 덱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근데 무감각 집어야 되나?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필요가 없어 보이네. 이게 바리가 있으면은 무감각을 당연히 넣겠는데 바리가 없네. 아니, 발이 있으면은 당연히 무감각 빠따줄 시반데. 전경기면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몹을. 일반 몹만 돼요. 일반 몹만 돼요.
실수했나? 이거 육아부 살리기가 힘드네. 저거 손상 거는 게 생각보다 세다. 전화합니다. 핑핑이만 아니면은 전함을 안 넣을 필요가 없지. 하지만 핑핑이가 나오게 되고. 아, 뭐 방어도 푸시면 방방방방방. 상점 가서 제거하고.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상점 가서 바리 찾아야지. 일반 몹 잡아서도 바리 찾고. 무감각 집었습니다. 다리를 좀 꼭 좀 찾고 싶네요. 파워카드 없어서 저거 깨어난 자가 훨씬 쉽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사자 서주받은 열쇠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고, 펜촉도 깨먹네. 유방. 허비, 기사회생. 아, 바리케이드 임마. 어디 가서 뭐하냐. 오! 주판이다! 주판 빠따 조시바. 주판 좋아. 갓 주판. 아이고 세상에. 이걸 주판을. 세상에. 에이 게임이지. 에이, 이게 게임이지. 대박스. 아, 닥치기 먼저 쓸걸.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이제 깰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웬만하면 재물 없이 가고 싶은데. 아우, 주판 달달해. 아우, 주판. 이게 주판인가? 분노 난관 극복. 재물, 꺼져. 재물? 하이랜더 포기하고 이 재물을 해버려? 하이랜더가 무슨 소용이야? 재물이 두 장인데. 오케이. 아, 이건 속도 포션이라고 한다. 재물 한 장당 2,400원. 슬더스 완전 과금 게임이었네, 이거. 헤비 과금. 됐다. 충분해. 포션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이번 턴에 재물 쓰고 잡을까? 아니야, 다음 턴 보자. 다음 턴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이번 턴에 드나스 때리고. 다음 턴에 드나스 잡고. 펜촉을 낚여야 하고. 드나스를 잡고. 환상의 주판쇼. 됐다리. 덱을 섞을 때마다 방어도를 6었습니다.
방금 길가 아니었어? 아니 근데 뭐 길가는 최선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덱 진짜 빠르다. 그리고 역시 재물이야. 아씨. 핑핑이 깝치지 마세요, 좀. 가뿐팅. 풀도핑 원턴캐? 일단 한 턴은 쉬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12장을 못 쓰니까 두 턴을 쉬어야 돼. 결과적으로는. 6장 두 번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아, 미친. 그거 놓지 마. 아, 풀도핑 하려니까 너무 쫄리는데. 아니야, 대압축 더하고 도핑해야 돼. 아씨, 이거 흔들린다, 자꾸. 옆에서 자꾸 바람 넣네. 이거, 덱이 너무 두꺼워서. 덱더 지워야 돼요. 야, 누가 자꾸 바람 불어넣냐. 존버 또 존버하십시오. 아씨, 손상 극혐.
다음에는 빨간 맛 없습니다. 아니, 니들리아님 2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빨간 맛 팬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현질. 아, 님들도 게임이 힘들면 재물을 과금하세요. 재물과금. 재물을 과금하십시오. 대기 조금 늦게 완성되게 되는데, 그래도 진짜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닥치고 몸박을 해야 되나? 아까 계속 실패하다가 그냥 아예 죽어도 몸박이야 하고 몸박하니까 또 되네 이게. 잠옷 빨리 나왔던 거는 그때 안 집어줘. 하여간 이게 참 희한해요. 대기 이렇게 빠를 것 같으면은 아니다 아니다. 이 댁에 발이 있었으면은 재불 없이 깼지. 아무튼 좋네요.